오늘은 여름 자작나무 숲의 느낌을 나이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느낌, 그리고 멀리 보이는 숲의 느낌을 색으로 표현해 주고 있고요. 자작나무 기둥 세워주고 있고요. 예전의 작업 방법은 자작나무를 먼저 그려주고 나중에 배경을 표현했는데, 최근에는 배경을 그리고 그 위에 자작나무를 그리는 조금은 순서를 좀 변화를 주어서 자작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제 작업실에도 두 개가 있어서 그릴 때마다 수시로 좀 관찰해 가면서 작업해 나가고 있고요. 자작나무의 옹이, 그리고 가지와 만나는 부분, 그리고 조금은 검게 보이는 그 특징들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작나무 잎사귀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림이 또 마무리되고 있네요. 오늘도 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